유지태 김효진 커플. 지금쯤 5년간의 사랑의 결실, 결혼식을 치르고 있을 텐데요. 그의 많은 취재진들 앞에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는 와이스타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김유선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선 기자. 네, 유지태 김효진 커플의 결혼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 전해 주시죠. 네, 5년 열애를 끝으로 처음 만난 날 로맨틱한 백년 가약을 맺는 유지태 김효진 커플의 결혼식이 잠시 전 6시에 시작됐습니다. 그에 앞선 4시 40분경 두 사람은 취재진 앞에서 간단하게 결혼 소감을 전했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겠다, 지켜봐달라는 짤막한 인사를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3년 한 의류업체 광고 모델로 만나서 연인 분위기의 화보를 차용했고요. 이후 2007년 초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 그해 5월이었죠. 연인 사이임을 밝히면서 공식 스타 커플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오랜 연애 기간임에도 결혼 당일인 오늘까지 서로를 향한 존중과 또 설렘이 그대로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취재진들 앞에서 시종일관 웃으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또 추운 날씨에 서로의 매무새를 가다듬어 주는 등 배려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네, 무엇보다 두 분이 어떤 드레스와 턱시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을지도 참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모델 출신의 배우 커플인 만큼 결혼식에서는 과연 어떤 드레스와 턱시도로 등장할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우선 이들이 등장하자마자 여기저기에서 정말 최고의 비주얼이다, 잘 어울린다라는 찬성이 들릴 정도로 집중도가 대단했습니다. 우선 김효진 씨는 어깨를 드러내지 않고 목까지 레이스로 덮인 단정하고 또 고혹적인 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요. 화려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김효진 씨의 그 가늘고 긴 팔과 다리, 또 볼륨감 있는 몸매는 결코 감출 수 없는 역시 김효진이라는 찬사를 받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짓궂게도 입맞춤을 해달라는 요구도 곳곳에서 들리기도 했는데요. 친절하게 요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상당히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자회견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네, 사실 짧은 시간 동안 기자들과의 만남이어서 긴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말 그딱 한마디, 그저 행복하다, 잘 살겠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신혼여행은 유지태 씨의 영화감독 데뷔와 또 김효진 씨의 영화 개봉 등으로 내년 2월경으로 미뤄질 예정입니다. 평소 이들의 성격이 서로의 일에 대한 배려가 강하고 또 풀한 성격으로 유명하기 때문에요. 신혼여행 자체에 대해 비중을 두기보다는 서로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전해졌습니다. 기자회견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의 아주 짧은 기자회견이었지만 유지태, 김효진 커플, 뭐 이들의 진솔하면서도 사랑이 듬뿍 담긴 애정 표현은 기자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혼식 축의금 중 일부를 기부하기로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지태, 김효진 커플은 결혼 축하 화환을 사절했고요. 축의금의 일부는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기부금은 월드비전 미얀마 피지다군의 한 초중학교 신축 봉사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지태, 김효진 커플은 월드비전에서 봉사활동과 또 홍보대사 활동을 해왔고요. 이 같은 기부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오던 일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정말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곳에 취재진들 열기가 대단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식은 오후 6시, 또 기자회견은 이에 앞선 4시 40분에 열렸지만, 이곳 신라호텔 영빈관 앞에는 오전부터 약 300여 명의 취재진들이 몰려서 새로운 스타 커플의 탄생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줬습니다. 날도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취재진들은 차 안에서 또 로비에서 추위를 달래면서 입장 순서를 줄지어서 기다렸고요. 이 혹시나 김효진 유지태 커플이 눈에 띌까? 곳곳에서 카메라를 들고 연신 뛰어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재진들을 의식하는 듯 곳곳에는 경원들이 배치돼서 참음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김효진, 유지태 이 커플의 결혼이 얼마나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관심이 집중됐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취재 열기가 대단한 데에는 주인공인 유지태, 김효진 커플뿐 아니라 스타 커플의 결혼식에는 항상 스타 하객들이 등장하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스타들이 자리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 유지태, 이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모델 활동과 배우 생활을 해왔고요. 또 자신의 분야에서 자리매김을 단단히 해온 만큼 정말 많은 스타들이 자리했습니다. 시상식장을 방불케 할 정도의 탑스타 하객들이 즐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역시 안성기, 박중훈, 엄지원, 권상우, 한혜진 등 이렇게 많은 스타들이 참석을 했고요. 또 유지태, 김효진 커플은 연예계뿐만 아니라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함께 자리했는데 착하다, 또 배려심이 많다로 정평이 난 커플인 만큼 이들의 평소 성품을 증명이라도 하듯 정말 많은 하객들이 참석해 이들을 축복했습니다. 정말 많은 스타들이 자리했네요. 자, 그러면 오늘 결혼식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5년간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 유지태, 김효진 커플의 결혼식은 잠시 전 6시에 시작이 됐고요. 주례는 두 배우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월드비전의 박종삼 회장이 맡았습니다. 또 동료 배우 지진희와 개그맨 김준호 씨가 각각 예식의 1, 2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피아니스트 박종훈 씨와 가수 이기찬, 진주, 윤희정, 바다 등의 연주와 노래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고풍스럽고 또 우아한 결혼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유지태, 김효진 커플 결혼식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